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크고 또 빠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두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revenue가 되겠습니다. revenue라는 거는 우리말로 옮기면 수입에 해당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뭐 일종의 그런 한 개인의 그런 어떤 월급의 어떤 액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만 revenue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의 세수, 이렇게 걸어들어서 들어오는 수입, 어떤 조직과 기관에 들어가는 큰 액수에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설명이 money that is made by or paid to a business, 하나의 기업체가 되겠죠? Or an organization, 하나의 기관, 굉장히 거대한 조직,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는, pay를 주게 되는 돈, 혹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이런 거를 revenue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ttempt인데요. 물론 verb도 되고 noun도 되겠죠. An act of trying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effort라고 하면 우리가 노력을 얘기한다면 attempt라는 거는 뭔가를 시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볼까요? A group of companies is funding the estimated $200 million needed to build the network in exchange for half of the digital advertising revenue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한 그룹을 형성한 일단의 회사들이 지금 이 돈을 갖다가 펀드, 이 자금을 대주고 있는 건데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200 million dollars가 되겠습니다. 2억 달러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원이 아니라 2억 달러니까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그렇죠? 자, 약 2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이 금액을 갖다가 대주게 되는데요. 이거는요, 필요한 금액이죠. 무엇을 필요한 거냐면 네트워크를 이런 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비용을 대겠다고 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교환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대가로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레비뉴가 될 텐데, 즉 광고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깔아주면서 이거에 참여한 그룹들이 디지털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 광고의 수익을 절반가량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펀드를 해주겠다, 돈을 대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제목을 볼까요? World's biggest, fastest Wi-Fi network for free. 네. 와이파이는 지금 우리가 보통 뭐 그 지하철도 그렇고 혹은 커피숍도 그렇고 그걸 사용할 경우에는 프리로 하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 이제 한정해서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른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그것이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크냐라고 했을 때 뉴욕 시티. 자, 뉴욕시가 되겠습니다. is launching the world's largest and fastest free Wi-Fi network called Link NYC this year. 자, 뉴욕시에서는요, 올해 소위 이제 이름이 링크 NYC, 링크 뉴욕시가 되겠죠. 이런 이름을 가진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가장 크고 가장 빠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At least 7,500 hotspots are planned, the first of which will be online shortly. 적어도 7,500개 핫스팟 아시죠?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초가 아마 곧 있으면 이제 온라인상으로 제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Each hotspot will cover a 45 meters area with service 20 times faster than typical home internet service. 자, 각각의 핫스팟이라고 이제 했을 때 여러 가지 핫스팟이 있는데 하나의 핫스팟이 45미터의
정도의 지역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빠르기를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가정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보다 20배는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The plan also includes making old street phones Wi-Fi hotspots where people can also make free calls and access ports to charge personal phones. 자, 그런데 이 와이파이의 어떤 네트워크의 형성이 그냥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모든 그 도시가 다 와이파이 프리 존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는 컨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또한 이 옛날에 길거리에 있는 전화기들, 즉 우리가 공중전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공중전화 그 부스를 갖다가 일종의 와이파이 핫스팟으로 이제 만드는 그러한 작업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냥 와이파이가 이제 네트워킹에 대한 중심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료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핸드폰을, 휴대폰 같은 거를 충전하기 위해서 포트를 연결한다고 하죠. 그 단자를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하드웨어적인 거를 공중전화 그 곳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New York officials say the idea is to make data available to all users, regardless of the individual phone plans. 자, 뉴욕시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자, 이 데이터가 모든 사용자들에게 사용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용자라고 했을 때는 무엇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Regardless of 무엇 무엇 하면은 이 뒤에 개인의 각각의 어떤 뭐 그 휴대 그 전화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의 다른 거하고는 그 각자의 차별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유저들에게 제공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Furthermore, the new program will give a purpose to the more than 8,000 payphones on city streets, many of which are barely used or are no longer working.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그 street phones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제 쓸모없이 버려져 있던 공중전화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리에 있는 8천여 개가 넘는 공중전화, payphone에게요. 뭔가 목적을 이렇게 부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공중전화의 상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거나 아예 이제는 작동도 하지 않는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유사한 상황이랄 수 있겠죠? A group of companies is funding the estimated $200 million needed to build network in exchange for half of the digital advertising revenue.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문장이 되겠죠? 여러 그룹들이 지금 약 추정되기로는 2억 달러에 이르는 이 금액을 이 자금을 갖다가 될 예정인데요. 이 돈이 바로 네트워크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들이 그냥 공짜로 해줄까요? 아니겠죠. 디지털 광고의 수입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the city will receive the other half. 시 측에서는 그 나머지 절반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Link NYC is one of many efforts around the globe that cities are making to offer public Wi-Fi, including Seoul, which recently announced upgrades to Wi-Fi on its metro system. 자, Link NYC라는 이 와이파이 프로그램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각각의 대도시들에서 대중에게 많은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뭐 인터넷에 대해서는 뒤질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를 봤을 때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하철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좀 더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고 하네요. Other US cities have made similar attempts with mixed success.
자, 그럼 뉴욕만 있을까요? 미국에 뉴욕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그런 미국의 도시들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해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성공의 여부 앞에 믹스트란 표현이 붙은 걸 보니까 다소 엇갈린 결과가 나오니까 장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는 이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이 유사한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나중에 뉴욕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공원한 무료 The largest, the fastest Wi-Fi를 경험할 수가 있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